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니입니다. 오늘 들고 온 소식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2009년도에 정식 출시했던 윈도우 7이 이제 2020년 1월 14일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나온 그 윈도우 XP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나온 윈도우 비스타는 이 무겁고 성능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윈도우 형제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뭐 샌드백 역할을 했던 운영체제였죠. 심지어 뭐 옆 동네 뭐 맥OS에서도 뭐 비스타가 뭐 타격감이 좋은 거는 또 뭐 어떻게 알았는지 뭐 행사마다 뭐 하스탈라 비스타라고 하면서 뭐 이런 현수막도 걸어 놓으면서 아니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뭐 잘 가라고 할 정도였죠. 이렇게 뭐 아군과 적에게 뭐 부족함 없이 두드려 맞은 비스타를 지나가지고 2009년도에 나온 윈도우 7은 그야말로 참 OS 그 자체였습니다. 윈7이 나오면서 뭐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뭐 비스타와 윈7을 비교해봤을 때 뭐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서비스 팩이 뭐 어떻게 됐고 뭐 다이렉트X가 뭐 멀티 스레드를 뭐 지원하니 마니 별로 관심 없죠. 근데 사람들이 막상 이 윈7을 사용했을 때 이전 OS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볍고 빠른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된 OS가 윈도우 7이었던 거죠. 저도 이제 한창 컴퓨터 많이 두들길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윈7이었어요.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이후로 윈도우 8이나 8.1이 나왔을 때도 물론 뭐 윈도우 8이 뭐 비스타가 뭐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도 이 둘이 점유율 20% 위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윈도우 7을 사용을 했었죠. 그리고 윈도우 10이 나왔을 때도 뭐 반반이었어요. 또 뭐 자기가 마치 뭐 최신 기술을 뭐 빨리 습득하는 뭐 성향을 가진 것 마냥 혹은 뭐 자기가 뭐 얼리 어댑터다운 면모를 보유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은 윈10이 나오자마자 얼른 갈아탈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윈도우 7을 사용을 했었죠. 저도 윈1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윈7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. 그 정도로 윈도우 7은 잘 만들어진 OS라는 평가를 받던 OS였던 거죠. 윈7에서 가장 최고로 꼽았던 거는 가벼움과 성능이었죠. 특히나 이때쯤 뭐 SSD가 등장함에 따라서 뭐 본체 버튼을 눌러놓고 뭐 물들어 갔다 오거나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아도 바로 컴퓨터를 키면 몇 초 안에 바탕화면이 딱 나오기 때문에 더욱 윈7이 빠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바로 윈도우 7에서 SSD를 정식 지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. 아니 건희님 뭐 SSD 영상에서는 뭐 SSD가 뭐 하드를 그대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라서 뭐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 내 저장 공간이 뭐 SSD인지 하드인지 뭐 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윈7에서 뭐 SSD를 정식 지원을 했다고요?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. SSD가 처음 나올 때 이 하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이 하드를 꼽던 선으로 그냥 SSD에 꼽기만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나오긴 했죠.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도 뭐 자신의 저장 공간이 뭐 SSD나 뭐 후드드나 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기만 하면 됐기는 했었는데 이 윈도우 7에서 SSD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을 중지하는 기능을 넣게 되는 거죠.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윈7이 SSD를 정식으로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. 뭐 SSD의 역사, 발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SSD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날카로운 당수로 이 종결 내놨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종결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뭐 저한테도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윈7이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. 건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하실 텐데 이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2020년 1월 14일에 윈7 지원 종료라는 윈7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이에요. 뭐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?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뭐 PC 보호, 뭐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합니다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죠? 사실 뭐 윈도우 7이 뭐 중단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중단됐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. 코니님 저 컴퓨터 못 키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. 다만 이 PC 보호를 위한 이 기술 지원이나 OS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. 한마디로 보안이 취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근데 뭐 갑자기 뭐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됐다고 해가지고 뭐 중대한 해킹이 뭐 당장 발생하는 건 아니죠. 다만 이제 운영체제에 이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더 이상 마소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거죠. 코니님 백신을 깔면 안전하지 않나요? 하실 텐데 뭐 어느 정도 보호는 가능은 하겠지만은 만약 그 취약점이 OS단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백신도 이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아니 건희님 요즘 뭐 시국이 뭐 어느 시국인데 아직도 윈7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? 하실 텐데 한국을 포함해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평균 20%의 PC가 윈도우 7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고
있다고 해요. 그 중에 중국은 여전히 윈세븐의 점유율이 40%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. 이렇게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인 컴퓨터가 아니라 뭐 회사 컴퓨터, 뭐 인베디드 같은 소형 전자기기들이 여전히 세븐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.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상당수 PC가 여전히 윈세븐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. 지원을 종료해도 이용할 수는 있다. 무방비로 노출돼 악성 코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시급하다. 뭐 이렇게까지 시급한 상황은 아니고요. 밑에 보시면은 OS 현황에 따르면은 과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PC 91,700대 중에 57,000대가 여전히 윈세븐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답니다. 이런 데는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. 뭐 서류 뭐 이렇게 하고 뭐 재정 뭐 집행하고 절차 복잡합니다. 빨리빨리 바꾸는 게 힘들죠. 또 뭐 원자력 연구소, 원자력 의학원 뭐 이런 데는 더욱이 바꾸기 힘들겠죠. 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직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이 젊은이 분들은 이번에 설날에 집에 내려가실 때 여러분의 그 아버지 어머니 컴퓨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한 파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USB나 뭐 클라우드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윈도우 7이 지원 중단됐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여전히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요. 뭐 일부러 뭐 바이러스 걸리려고 뭐 아주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아까 그 마소 공홈에서 보시면은 뭐 기술 지원이나 뭐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뭐 제공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2015년 1월 이후로 뭐 윈도우 7 기술 지원은 없었고요.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2011년에 나오고 없었어요. 그래서 뭐 당장 뭐 다음 달에 보안 패치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. 안심하셔도 돼요. 혹시나 또 모르죠. 뭐 윈도우 XP 지원 중단 이후로 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이미 중단된 윈도우 XP도 추가적인 보안 패치가 진행이 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윈도우 7도 상황에 따라서 이 추가 패치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. 또 모르죠. 뭐 해커들이 뭐 윈도우 7 취약점을 미리 파악만 하고 있다가 뭐 보안 지원이 없어지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이제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. 제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얘도 괜찮아요. 뭐 윈도우 비스타나 뭐 8급이 아닙니다. 좋아요. 또 뭐 윈도우 10을 뭐 돈 내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설치하고 뭐 간단히 이용만 하는 거는 굳이 뭐 윈도우 10 정품 시리얼을 당장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괜찮다는 거죠. 뭐 자꾸 인증하라고 우측 하단에 알림은 뜨지만은 뭐 나중에 구매하셔서 인증하셔도 됩니다. 윈1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만 먼저 하시라는 거죠.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뭐 구글에다가 뭐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치시면은 여기 마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.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신다면은 제 윈도우 10 쉽게 설치하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아주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윈도우 7을 이제 역사 속으로 보내주면서 뭐 작별 인사도 할 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커니였습니다.